IS를 써서 행복한 미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VR이라든지 MR의 기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기술에 AI화 시켜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자는 취지로 휴먼 클리닉, 인간의 치료실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2017년 7월에 설립된 연구소 기업입니다. ADHD 그리고 치매 환자들의 지금 훈련을 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게 이제 통상적인 일반인들도 뇌 훈련을 평소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훈련을 해서 미리 예방,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꼭 한 번은 써야 되는 그레이트한 제품들을 되는 게 IS의 목표입니다. IS는 Eye Attention System 해서 이제 시각화를 통한 뇌가 훈련할 수 있는 전산화 인지 재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휴메닉에서는 조금 더 고도화 그리고 조금 더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VR이나 MR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경북대와 R&BD 사업을 해서 1차 년도에 저희들이 성공 판정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드밀 그리고 상지, 하지 그리고 앞가까지도 할 수 있는 제품의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쓰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장비로 거듭날 것입니다. 일반적인 아동발달센터나 지금 제품들이 조금 나가 있고요. VR은 최근에는 한양대 병원에서 저희들과 같이 임상실험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제대 등등 그 대학에서 대학병원에서 지금 같이 임상을 하고 연구를 하자라는 그런 러브콜이 조금씩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CS 성과라 하면 저희들이 디지털 치료제로 가기 위한 조금 더 많은 정보와 많은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특히 라스베가스에 있는 대연구원 교수님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시적으로 3년 안에 저희들 제품의 고도화를 완벽하게 끝내고 일상생활에 충분히 VR, MR, AI에 연계해서 훈련 그리고 진단까지 분석할 수 있는 AI 기술과 훈련을 할 때 이제 VR을 통한, MR을 통한, 증강현실을 통한 여러 가지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쓸 수 있고 환자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FDA 승인,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받는 게 5년 차, 그리고 10년 안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전산화 인지재활, IS를 써서 행복한 미래, 그래서 글로벌 인지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